안녕하십니까? 실버 에어로빅 강사 황지영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신사랑곡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같이 신사랑곡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주 동작입니다. 전주는 자,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처음에 전주는 노래가 많이 느려요.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흔들어 주세요. 팔은 올리셔서 오른쪽 팔을 올리셔서 바깥쪽으로 흔드시는데 제 손목이 보이시죠? 손목을 꺾어서 손목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꺾으시고 밀고 꺾으시고 밀고 꺾으시고 아래로 꺾고 안으로 바깥쪽으로 안으로. 자,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나갈 때 손도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가실 때 안으로 손목을 꺾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1번 동작입니다. 1번 동작 발은 우리 에어로빅에서 그레파인이라는 스텝이에요. 오른발 옆으로, 왼발 뒤에, 오른발 옆에, 왼발 붙이세요. 옆으로 오른 왼쪽 갈 때도 똑같습니다. 왼발 옆, 오른발 뒤, 왼발 옆, 오른발 붙입니다. 자, 발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발이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발이 뒤로 넘어간다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하나, 둘, 셋, 넷. 바로 옆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제 발을 잘 보세요. 엉덩이를 오른발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에서 엉덩이를 툼지겨 주세요. 네 번만. 하나, 둘, 셋, 넷. 팔은 자, 어깨에 손을 뻗어서 위로 오른팔, 왼팔, 옆으로, 옆으로. 조금 어려우시죠? 자, 그래도 괜찮아요.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 왔어요. 왼쪽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부터 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왼발 옆으로, 옆, 뒤, 옆 붙이고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자, 위로 가실 때 왼쪽으로 가셨으면 왼쪽 손 먼저, 오른쪽 손, 왼쪽 손, 오른쪽 손.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 손 먼저, 오른쪽 갔다가 왼쪽 왔다가. 요게 한 세트예요. 그런데 옆으로 가실 때 손 가만히 두고 가시면 심심하겠죠? 손까지 같이 갈게요. 어떻게 옆에 가실 때? 자, 아래에서 손을 교차하면서 옆으로 쫙 펼쳐주세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괜찮으세요? 자, 요게 한 세트인데 요걸 세 번 똑같이 하셔야 돼요. 세 번. 자, 세 번 연속해서 같이 하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팔 벌리시면서 오른쪽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왼쪽 가셔서 왼팔 먼저, 오른쪽 가려서 위로, 옆으로 왼쪽 가셔서 위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 끝났습니다. 사실은 1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이제 2번. 2번은 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팡팡 사르륵에 두 번 갔어요. 똑같이 두 번을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시는데 이것도 엉덩이를 살짝 살짝 미시고 손이, 자, 손목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손목 관절 많이 쓰셔야 돼요. 손목을 꺾으셔서 밀어주세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정면이 아니고 사선으로 오른쪽 가실 때 왼쪽 위 사선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앞으로 네 걸음 걸어가세요. 둘, 둘, 셋, 넷. 마지막 네 번째 왼발 올리시면서 손을 찔러주세요. 넷. 다시 뒤로 올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미는 것부터 앞으로 가서 찌르는 것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두 걸음 밀고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어머니들 침이 안 걸린다. 요거 하면 어떤 거냐? 손. 손은 손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손을 누구 어깨를 툭, 툭. 보이시나요? 치듯이 툭, 툭, 툭. 손가락 운동 툭, 툭 쳐주세요. 손을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인데 발이 문제야. 발 어떻게? 손하고 발하고 반대. 오른손 칠 때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아니야. 같은 발, 같은 손 아니고 손하고 발하고 달라요. 오른손, 왼발. 발은 그냥 찍고 들어오고 찍고 들어오고 찍고 들어오고 찍고 들어오고 이것만 하시는데 손하고 발하고 반대다. 오른손이 먼저니까 발은 왼발. 왼손 할 때 오른발.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른손 찍어요. 왼발 찍어요. 오른손 왼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괜찮으시죠? 자,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으면 오른발이 옆으로 나가면서 손도 옆으로 쫙 뻗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 위로 올리세요. 둘, 다시 옆으로 셋, 아래로 넷. 근데 가만히 서서 하시면 재미없어.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흔들어주세요. 자, 다시요. 찍는 것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오른손, 왼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벌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노래가 또 우리 맨 처음에 전주처럼 미아리 나요. 폼 잡는 거예요. 자, 오른쪽 살만 쓸까요? 하나, 둘, 셋, 넷.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전주 똑같이 위에서 두 번, 아래에서 두 번, 왼쪽도 위에서 두 번, 아래에서 두 번. 전주하고 똑같은데 좀 빨라요. 좀 빨라요. 조금 전주는 많이 느렸어요.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빠르게. 중요한 거 손만 흔들면 안 돼. 엉덩이도 오른쪽, 왼쪽, 허리 운동. 우리 엄마들 허리 살 다 빠진다, 이거. 이거 하고 나면. 그래서 흔들어주세요. 엉덩이 오른쪽에. 그냥 흔드시면 돼. 그냥 흔드시면 돼요. 자, 요 동작 읽고 나서 노래가 니가 없다고 뭐 이런 노래 나요.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굽히시면서 손가락, 금지손가락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괜찮으시죠? 오른쪽 엉덩이 꾹 누르시면서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서 허리 금지손가락 딱 세워서 엉덩이를 다리를 왼쪽 다리를 흔들면서 하나, 둘, 셋, 반대. 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빠이빠이를 할까요? 잘 가라고.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할게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시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 저 가사 맞구나 하실 거예요. 뭐 잘 가라, 잘 가라 뭐 이런 노래. 그럼 잘 가라 하면 돼. 네 잘 가. 나 혼자 잘 살 거야. 뭐 이런 노래, 이런 가사입니다. 자, 요거 하시고 나면 오른발을 벌리시면서 아까처럼 아래에서 위로 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갖고 내려오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시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죄송합니다. 요때 요거 하시고 나서는 손바닥 잘 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1절이 끝났습니다. 자, 1절 똑같이 2절에 하시고 마지막 엔딩은 손을 아까처럼 오른손만 올려서 하나, 둘, 짠 하고 끝이 납니다. 마지막 엔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운동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이었어요. 팔. 자,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평상시에 팔을 완전히 쫙쫙 뻗는 동작을 잘 안 하세요. 운동하실 때만큼이라도 팔을 쫙쫙 제 손끝 보이세요? 손, 손가락 붙였어요. 그렇죠? 손가락을 다 붙이시고 손가락 끝에 힘을 주세요. 위로 올리실 때도 손가락 끝에, 끝에, 옆으로도, 끝으로 생각하시면서 아! 손가락 끝에 힘주자 해보셔요. 이제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감이 있죠. 저는 지금 땀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땀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가 동작이 조금 복잡했지만 아주 재미나고 힘이 조금 드는 운동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